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4.25 진원 그리고 시큐리티 파일, 국정원 댓글의 지상, 그 논지를 담은 파일과 그 댓글 작업을 수행한 아이디와 비번을 담은 파일이죠.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심 유죄 판결에 큰 불만을 표시했고 해당 파일이 대법원 판결에 중대한 변수가 될 거라는 내용이 발견이 됐죠. 대법원은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우병우의 불만은 해결이 된 거죠. 검찰이 이 파일의 작성자, 애초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전 국정원 심리전단소속 김모 씨를 작년 8월부터 5차례나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어제 기각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5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 일반인은 진작 체포가 됐겠죠. 시민들이 검찰을 응원하고 사법부를 비토하는 풍경 최근 자주 벌어집니다. 이 생경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사법부 스스로 제공한 겁니다. 스스로 제공한 이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하거나 비겁하거나 어느 쪽이든 사법부 신뢰 회복은 아주 멀리 물 건너 가는 거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가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있나 모르겠어요. 네.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다섯 차례, 저는 이게 작년 8일이라고 그러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소환에 불응해봤는데. 몇 번 불응하셨나요? 아니, 이 정도로 불응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다섯 차례나 불응했을 네. 경우에는요, 보통 체포영장을 쳐서 데리고 나옵니다. 두 번, 뭐, 그것도 이제 변호사 통해서 일정 조율하고, 그러면서 한 두 번, 뭐, 어떨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되면 세 번, 이렇게 모르겠는데, 작년 8월이잖아요, 작년 8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면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참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법원조차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나와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분이 이제, 검찰 수사를 하니까 이제 아프셨어요. 또 아프실 예정인 분들이 많잖아. 이럴 때는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안 나오고 있다고 퇴원했는데도 지금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저도 법정에서 여러 차례 봤었는데요. 기억상실 증언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도 기억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아프기까지 하신 거죠. 처음에는 본인이 작성했다고 했어요. 예,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술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고 대부분은 그걸 받아들여준 거예요. 예.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작성한 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네, 자기 이메일은 다 맞고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지만 첨부 파일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구나. 그럼 안 되지 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거 얼마나 편해요. 예.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사용해서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여원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캔 건데요. 검찰은 최종욱 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3차장 주도로 이러한 비밀 프로젝트가 실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는 데이비슨이라는 공작명으로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는 연어라는 공작명이 붙었습니다. 데이비슨은 뒤에서 나온 것이고 연어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해외 비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이런 뜻이 담긴 거라고 하던데. 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 사실 무근으로 판결이 나서 실패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뻔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재밌습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납니까? 네, 오늘 원세훈 전 원장. 네, 네. 제가 오늘 멍한 상태거든요. 중간중간에 도와줘야 돼요. 네. 수면 부족으로 멍하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이 이제 그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사건을 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텔 스위트룸을 개인 용도로 빌렸는데 그 자금이
대북 공작금이었던 거예요. 네, 네. 하필이면 대북 공작금을 손을 대서요. 줄줄이 엮이게 된 겁니다. 대북 공작금을 이용해서 대북 공작 능력을 저하시켰기 때문에 북을 이롭게 했으니까 빨갱이죠. 보수 진영의 논리로 따지면.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자금을 뒤지다 보니까 비는 구석들이 있는 거죠. 그 비는 구석들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이런 게 요즘 보수에서 유행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정치 보복인데, 근데 이제 그 용어로도 전혀 그 적합하지 않은 것이 보복이 되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면을 해줘서 정치를 복귀시킨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그리고 청계천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장 이명박 시절,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중앙부처가 이거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수 정권이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거 해주겠어요. 네, 아예 국정원에서 보고서까지 쓰면서 공작을 했었던 바가 드러난 바가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되기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는 게 낫다. 그래서 중앙부처 협조해주라고 했단 말이죠. 무슨 그 피해를 입기는커녕 도움을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가는 길로.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없는, 이거는 그냥 정치 린치인 거죠. 린치. 보복이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은 린치를 가했죠. 심지어 예.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그조차도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데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원세훈 원장의 큰 도움으로, 이분이 큰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예, 특활비도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동상을 세워드려야 될까. 어쨌든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대북 공작금이라고, 대북 공작금. 이 대북 공작금을 또, 이 자금 추적하는데 국세청이 동원돼서, 예, 국세청 당시 국세청장에게, 이, 도와주세요? 예, 이현동이라고요. 네. 당시에는 국세청장은 아니었고 서울지방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엔 국세청장이 됩니다. 했죠. 예. 그때 이제, 이 공작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도운 대가로 국정원 돈 받았다라고 합니다. 수천만 원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대북 공작금이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예. 대북 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들 뒤를 캐다가 실패했는데, 실패했던 사건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대북 공작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또한 세월호 참사 특조에 대해서 조직적인 방해, 그러니까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요.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가 방해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종 지휘를 한 사람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특조위가 방해받고 있다. 정부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특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특조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모두가 다 했었어요, 그때. 네, 심지어 당시에도 문건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부정해서.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해수부 문건이 나왔는데. 예, 이제 BH라고요. 인정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가 이제 특정되기 시작한 건데, 여기 또 의외로 조윤선 전 장관이 등장을 하네요. 해수부 고위 관계자야. 당연히 해수부 관할 부처니까 등장을 했을 텐데, 조윤선 정무수석이 당시에 이 사안에 관여했다. 네. 이 사안이 또 기소되면 조윤선 전 장관의 형량이 늘 수가 있겠네요. 아주.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고 있는데요. 2015년 1월 달에 세 사람이 만나서 특정 호텔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등을 조사하려고 했던 특조위 방해 공작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로 베이스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조위 인원과 예산을 모두 축소해서 집행하라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특조위 출범하기 이전 제로 베이스처럼 만들어버리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여야가 추천한 특조위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특조위원들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싹 빠져버리죠. 네? 심지어 여당 추천 위원들이 특조위를 비판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었거든요.
공무원도 싹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인사들만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부처에서 무슨 협조를 받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사나 네. 팩스도 보내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항의했는데 언론이 제대로 달아주지 않았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보십시오.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실 국정원장 출신이죠. 예.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것도 드러났었죠. 이 공무를 공작처럼 한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싹 무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자 한 다음에 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한테 기자회견을 시켜죠. 시키면 합니다. 시키면 해요. 그리고 공무원 철수시키죠. 시키면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무력화해서 할 수 있는 두 손 들게 만든 거죠. 예. 이게 그거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들은 공적 업무를 공적처럼 했어요. 자원외교 좋아하면 공적처럼 진행하고 예. 예를 들어 세월호 특조위 싫어하면 공적처럼 방해하고 이게 이제 정말 뒤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 정권. 당시 김재원 의원은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특조위를 굉장히 비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은 조윤선 수석과 해수부 고위 관계자 따로 만난 기억 없다라고 현재로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기억은 없으실 수 있겠죠. 불리한 기억은. 예, 특별한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 나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곧 기소가 될 것 같네요. 예. 네, 해수부 차관과 해수부 전 장관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그때 만났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순위요. 네, 현직 검사가 자신이 겪은 성추행을 폭로했습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인데요. 서 검사는 가해자로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핵심 간부에게서 사과받기는커녕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규일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저는 이 서지현 검사 인터뷰는 우리 사회의 이제 보수성, 그리고 뭐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혹은 검찰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다 감안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역사적 인터뷰라고 생각 아마 두고두고 예, 이정표가 된 인터뷰가 그런 인터뷰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힘든 인터뷰군요 이게. 네, 굉장한 용기를 냈다라고 봅니다. 예, 이 인터뷰 본인도 용기를 냈겠지만 인터뷰를 인해서 많은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용기도 되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폭로로 이어지는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할리우드의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인가요? 예. 그 사람에게 당했던 알리사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제작자와 배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 예, 많습니다. 최초 폭로가 알리사 도시 이름인데 이탈리아 기억이 안 나네요. 알리사 예, 로마인가요?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알리사 로마인가요? 베네치아인가요? 밀라노인가입니다. 밀라노. 밀라노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래서 미투 해시태그가 전세계를 휩쓸었죠. 예, 작년에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요. 우린 조용했어요. 예,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공개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예. 꽃뱀 취급을 받는다. 뭐, 이렇게 걱정을 했을 것이고. 혹시, 뭐, 조직에 괜히 피해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스스로 자책하고, 이 사회 시선을 내면화해서 잘못은 내게 있는 게 아닐까. 왜 맞는 안에 증후군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서지현 검사, 현직 검사를 깨고 등장한 겁니다. 저는 대단한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네, 어제 원래 글을 먼저 올렸었는데요. 관련 네. 글에서는 캠페인이 미투의 시대가 달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계자들의 반론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국장은 오래된 일이고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있었다면 사과한다라고 하고요. 최규일 의원은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왜 나를 끌어들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밝혀지겠죠. 예. 어쨌든 저는 서재현 검사 응원하고 제2, 제3회 서재현이 계속 나오기를 응원하고 이 인터뷰 자체가
이정표로 기록될 역사적인 인터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가 했었어야 하는데. 예, 대검 감찰본부에서 계속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후 상황들도 팔로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